오케이, 친구부터입니다. 맞죠? 오케이, 그 식당의 음식은 어떻니? 라고 묻고 싶어. 자, 그러면 준비 단계. 그 식당의 그 음식. 아, 이거 했는데? 맞죠? 이거 했는데? 이거 했고.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? It is delicious. 했고. 이것도 했잖아. 그쵸? Is the princess beautiful? No, she is ugly. 예, 이거 여기까지 다 했나? 이거 했어요? 이것도 했네. 아, 그거 할 차례구나, 너. 그치? 양념씨 시작할 차례지. 그쵸. 말을 해줬어야지, 왜 조용히 있었어. 선생님, 어떻게 하나 관찰한 거예요? 자, 그래서 나는 수영한다. 그렇죠. 누가, 내가, 뭐 한다, 수영한다. 이게 뭐뭐 하다라는 의미인데요. 이 안에 양념 들어있어, 안 들어있어? 그렇죠. 그러면 둘 중에 뭐야? 하다시 조금 다 준비된대. 난 수영한다. I swim. I swim. 누가다 만들었죠? 누가? 아이가. 뭐 한다? 스윙한다. 오케이. 다음. 난 수영할 수 있다. 누가? 내가. 뭐 한다? 수영할 수 있다. 그래서 누가? 다. 인데요. 여기, 뭐뭐 한다라는 의미 속에 양념 있어? 없어? 있죠. 오케이. 그러면 표현해 볼까요? 난 수영할 수 있다. 그렇죠.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. I can swim. I can swim. 좋습니까? 오케이.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. 오케이. 너는 피자를 만든다. 누가, 네가 만든다. 이거는 누가다. 양념 뿌릴까 말까? 안 뿌리면 둘중 뭐? 둘 중에 뭐? 그렇죠. 그러면 준비됐네. 너는 피자를 만든다. 바로 가볼까요? 넌 피자 만든다? 유 make 피자. 유가 make 한다. 뭘요? 무엇을요? 피자를요. You make pizza. 좋습니까?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. 누가? 네가 뭐 한다? 만들 수 있다. 누가? 다 만들 수 있다. 양념 뿌릴까 말까? 그렇죠. 이런 질문 별로 재미가 없죠. 그렇죠. 다 아는 답변 물어봐서. 자, 그럼 바로 문장 완성해 보세요.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. You can make pizza. You can make pizza. 누가? 유가. 누가다를 선생님이 땅콩처럼 자꾸 표현해. 이렇게. You can make. 넌 만들 수 있다. 오케이. 계속해서 다음 표현. 이것도 너무 쉽죠, 그쵸? 너는 피자를 만드니. 그래서, 묻는 말 됐네. 뭐부터 만들어와? 너는 만든다고부터 만드는데, 양념 뿌릴까 말까? 안 뿌리죠. 그러면 바로 해볼까? 바로 할수 있지. 이제. 이거 옛날에 다 연습한 거니까. 그쵸? 너 피자 만드니? 하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? 그렇죠. Are you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옛날에 다 배웠어. 그렇지. Do you make, you make를 묻는 걸 하면 do you make 된다는 거 배웠던 거. Do you make pizza? 그럼 만약에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해? Yes, I do. 이렇게 대답하죠. Do you make pizza? Yes, I do. 안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? 그렇죠. No, I don't make pizza. No, I don't.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앞에서 배웠던 거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넌 피자 만들 수 있니? 당연히 양념 뿌리겠죠. 그렇죠? 그럼 바로 할수 있지? 오케이. 바로 가볼까요? Can 그렇죠. Can you make pizza? you make pizza? 그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? Yes, I can. 이러겠지. Can you라고 물었잖아. Yes, I can make pizza. 그 뒤에 make Can 뒤엔 make pizza, make pizza 여기 똑같은데? 질문한 사람의 말 속에 make pizza가 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make pizza라는 말을 뭐 해버렸어? 이렇게 생략해서 yes I can. 만약에 만들 수 없다면 뭐라고 할까? No I can't.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can't make pizza. 아니 만들 수가 없어. 이거겠죠. 오케이. 계속해서 다음 대화. 나는 피자를 만든다. 바로 해보세요.
그렇죠. 선생님은 여기에 양념이 안 보였는데, 그렇죠. 민철이는 양념이 잠깐 보였다가 아차 싶었나 봐, 그렇지.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된다고? 그렇죠. I make pizza. I make pizza. 누가다야, 그냥 이거 그냥. 단순한 누가다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, 다음 표현. 나는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. 그렇죠. 아까 방금 봤던 거에다 낫을 집어넣으란 얘기죠. 그럼 어떻게 된다? 그렇죠. 메이크 속에 있던 to를 꺼내서 don't 만드네요. I don't make pizza. I don't make pizza. Do you make pizza? No, I don't make pizza. 뭐 이런 거 하고 했는 것 같았고. 오케이.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. 그렇죠. 누가? I가. 다 can make. I can make pizza. I can make pizza. Can you make pizza? Yes, I can make pizza. 오케이, 계속해서 나는 피자를 만들 수가 없다. I can't make pizza. I can't make pizza. Can you make pizza? No, I can't make pizza. 됐습니까? 오케이, 아주 빠른 시간에 열 문장 목표했는데 좀더 할까요? 아, 싫어. 선생님, 좀더 해볼까 싶은데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10분 안 되는 시간 내에 열 문장 잘 했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예, 민철이 깜빡하고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. 양념씨 1, 10번까지.